나는 두 아이의 아빠다. 캐나다로 온 지 7개월 만에 나는 백수가 되었다. 지금 나는 존버 중이다. 여기는 캐나다 에드먼튼입니다. 돌연변이 유전자로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느린 속도로 성장 중인 거북이 아들 다니엘과 입양이라는 가족이 되는 방법으로 만난 우리 집 비타민, 토끼 같은 딸 아이린을 데리고 우리는 캐나다 이민을 택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민 라이프를 꿈꿨지만 역시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아이 둘 아빠의 생활 한번 보실래요? 학교 가는 게 너무나도 기특하고 감사함을 안겨준 느린 아들 다니엘의 도시락을 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실 5살에 걸음마를 시작하고 6살에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다는 상상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학교 생활을 잘 시작해주고 적응해 나가는 다니엘이 그저 기특하고 우리에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다니엘의 도시락을 싸면서 아빠의 응원을 듬뿍 담아봅니다. 편견은 1도 없는 캐나다 학교 생활이라 학교 가는 게 긴장되지 않고 마음이 놓입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다니엘, 오늘도 힘내. 넌 뭐든 할 수 있어. 집에 돌아온 세 사람은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합니다. 에드먼튼은 6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아침 저녁 쌀쌀합니다. 모처럼 눈부신 여름날 같지만 살랑이는 바람결은 차갑기도 하네요. 요즘 제 마음처럼요. 아, 날씨 정말 좋다. 날씨가 정말 좋아졌네. 이렇게 화창하니까 동네가 또 달라 보이네요. 중간중간에 계속 발라야 돼. 바르고 여긴 특히나 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런 조금 촉촉한 선크림 있지. 강아지가 여기 왔어. Hi. I guess she doesn't want to get pet. 바람이 계속 부니까 계속 건조해지는 거야. 자외선 막 옷을 타는 것도 있지만 계속 건조해지니까 좀 이렇게 좀 유분기 좀 있는 촉촉한 타입을 해도 계속 얼굴 광이 나는데. 입술도 계속 해주고. 나는 근데 이 제품이 보통 한국에서 수입으로 해서 좀 비싸더라는데 여기서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벤치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다시 이렇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출구로 진출하세요. 출구로 진출하라. 생각하기 나름이고 다 길이 있고 이렇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거야 분명히. 나중에 보면 아 그때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또 이렇게 기회가 없었을 거야. 맞아, 그렇게 또 생각할 날이 분명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어. 모든 일에 우리 후회는 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건너오면서 했던 여정들 있지. 그게 만약 여기 안 왔으면 또 그걸 못 느꼈을 거고, 로키 산맥부터 해서 또 거기서 또 많은 걸 또 털어내고 왔잖아. 자연을 보면서 또 치유도 됐었고. 그걸로 만족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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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시 늘어나서 좋지만 사실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네요. 내일도 안 가? 내일도 안 가. 내일도 안 가니까 좋다. 이렇게 막 아, 예쁘다. 오빠. 어?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고 우리의 과거는 늘 아름다웠다. 우리의 현재도 아름답고 미래도 아름다울 것이다. 그지? 그렇지. 좋다. 맞아. 우리의 선택은 늘 옳았고 지금에 감사하고 감사한 삶을 살다 보면 또 그런 감사한 일들이 또 많아질 거야. 그지? 지금 좀 힘들다면 힘든 시기일 수도 있지만 다 잘 될 거야. 다 좋은 말만 더 하고 싶어. 더 우리가 늘 긍정적인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다면 지금은 더 많이 더 좋은 얘기 더 많이 하고 감사할 게 어디가 있나 더 더 감사하면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자고. 맞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지금 넷이나 되잖아. 얼마나 행복해, 그지? 또 오늘 이렇게 비도 안 오고 따뜻한 이 날씨에 또 감사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감사하며 살다 보면 또 그런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거야. 더 오빠 감사... 힘내. 고마워. 힘내. 그래. 그럴 맞아. 거 없어. 힘내. 힘내자. 진짜 사소한 데서 감사함을 자꾸 찾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노화를 막는다 했나? 오. 뇌가 건강해서. 아 그럼 다행이다. 그래도 내 곁에 있는 진짜 나랑 완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마인드로 사는 게 난 너무 고마워. 같이 이런 거에 너무 감사함에 물들 수 있어 좋아. 근데 내가 지금 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지. 안 좋은 상황 아니야. 우리 내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는 거는 너무 행복한 상황인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맞아. We can do it. 지금 어디 가요? 지금 다니엘 데리러 가요. 우와, 이거 뭐야? 학교를 마친 다니엘이 무언가를 건넵니다. Happy Father's Day. 캐나다의 파더스 데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날입니다.
요즘 마음이 약해진 탓에 가슴이 뭉클하고 코가 찡긋했습니다. 아빠로서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 빨리 다시 일어서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캐나다에서 첫 Father's Day인데 뭔가 뭉클하네. 애니야 고마워.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바로 오늘을 걱정과 좌절로 힘들게 흘러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 함께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보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힘내볼까요? 아시죠? 결국엔 해피엔딩.